always be classy. 안녕하세요. 클래시TV의 클래시입니다. 제가 최근에 향수를 또 선물을 받았습니다. 아무래도 저희 클래시TV가 맨즐 라이프스타일 채널이기 때문에 여성 팬분들이 몇 분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름다운 여성 팬분에게 향수 선물을 받았어요. 네, 맞습니다. 자랑하는 거예요. 러브 바이올렛님,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네, 바로 이건데요. 한번 뜯어볼게요. 일단 샤넬이죠. 보면 저희 클로버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향수인 샤넬 알리로움 스포츠의 트래블 스프레이와 리필 세트입니다. 때마침 이 향수가 다 떨어졌었는데 딱 선물을 해주셨어요. 저도 이렇게 트래블 스프레이 있는 건 처음 봐가지고. 네,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 트래블 스프레이가 하나 들어있고요. 오! 대박! 이렇게 돌리면 나오네, 스프레이가. 돌리면 나오는 스프레이가 있고 여기 양쪽에 제가 알기로는 예, 요 리필이 들어있어요. 오! 분사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. 신기한데? 아무튼 이렇게 보면 총 60ml예요. 20, 20, 20. 근데 보통 향수 용량이 30, 50, 100ml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60ml 향수를 받게 되니까 내가 이 향수를 얼마나 오래 쓰게 될지 빠르게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향수를 구입하면 대략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 용량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일단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클래시TV 큰힘입니다. 아시다시피 저희 클래시TV에서는 향수 추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네, 영상들이 궁금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. 이 영상들을 보면 꼭 클로버님들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. 향수 몇 밀리리터짜리를 사면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나요?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답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절대 향수 선물 받은 거 자랑하려고 만드는 영상이 아닙니다. 네, 맞습니다. 자랑하는 거예요. 일단 앞서서 다들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 향수라는 아이템 자체가 개개인마다 펌핑하는 양이 다르고 매일매일 본인 일정에 따라서 뿌리는 횟수도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향수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도 고려를 해야 되죠. 갖고 계신 향수의 지속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봐야 되고 이 향수 자체의 노즐 규격이나 분사되는 양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참고만 부탁드릴게요. 자, 일단 첫 번째 향수 뿌리는 유형부터 좀 알아보면 향수를 뿌리는 분들을 보면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. 아침에 왕창 뿌리는 스타일이 있고 오전 오후에 나눠서 조금씩 뿌리는 분들이 있고 저의 경우에는 좀 전자에 해당이 되는데 특별한 일정이 없는 평상시에는 아침에 샤워하고 나와서 가슴 쪽에 두 번을 뿌리고 귀 뒷부분에 한 번씩 이렇게 두 번을 뿌립니다. 총 하루에 네 번 정도 펌핑을 하는 거죠. 물론 강의나 방송이나 중요한 미팅 같은 게 있으면 더 뿌리긴 하죠. 향수를 뿌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조 부탁드립니다. 오전과 오후에 조금씩 뿌리시는 분들도 보통은 손목이나 귀 뒷부분에 2회씩 분산을 하시겠죠.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2를 하면 총 4회.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 모두 하루 단위 평균적인 펌핑의 횟수는 4회라고 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번에는 향수 스프레이의 분사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뭐 일단 대부분은 이런 스프레이형 향수를 쓰시죠. 뭐 로론 향수나 뭐 바르는 고체 향수보다는 스프레이를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시니까 이런 스프레이형 향수는 한 번 펌핑을 할 때 대략 0.05 밀리리터의 향수가 분사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0.05ml를 4회 분사하신다고 치면 하루에 우리는 보통 0.2ml 향수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어려워. 그럼 이제부터는 세 번째 향수 용량별 사용 기간을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. 자, 앞서 말씀드린 공식으로 따졌을 때 30ml의 향수를 0.2ml로 나누면 150일, 즉 약 5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50ml는 250일이 되겠죠. 그러면 약 8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. 그리고 100ml는 500일이 되니까 약 1년 4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여담인데 제가 장교일 때 샀던 마크 제이콥스 레인 향수가 400ml였거든요. 진짜 전보 사이즈 막 이만했었어요. 근데 이런 식으로 치면 한 2000일 정도가 되는 거죠. 자,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약에 10만원짜리 100ml 향수를 구매했다고 치면 매일 사용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금액으로는 하루에 약 200원 정도 사용하시는 게 되겠네요. 잘 아시겠죠, 클로버 여러분? 영상을 보시는 클로버님들도 각자 향수를 사용하시는 습관이나 사용량이 다 다르실 텐데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계산을 하시면 아주 대략적으로는 사용기간을 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 클래시TV 영상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정기 업로드가 되고 나머지 요일 중에는 수시로 추가 업로드가 됩니다. 현명한 향수 구매 계획과 함께 자신감을 가지세요. 당신은 멋집니다. Always be classic.